봄날 남종화의 맑은 기운을 만나고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노래한 시인을 만나는 길, 광주 동구 인문 산책길입니다. 어머니처럼 광주를 품은 묻은 산. 국립공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빛나는 남도의 명산입니다. 오늘 동구에 이 특별한 산책길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근데 그냥 무등산인데요? 무슨 소리. 무등산이지만 오늘 산책은 인문 산책이라는 말처럼 달과 함께 머리와 마음을 함께 산책해보는 길이에요. 무등산이 왜 인문 산책길이에요? 무등 가는 길은 광주의 정신을 만나러 가는 길과 다름없어요. 무등 가는 길은 평생 무등산을 사랑하며 살다 간 꽃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인데요. 의제미술관도 그중 한 곳입니다. 지금 무등산 안에서 문화의 향기, 예술의 향기가 가장 짙은 곳입니다. 의제 허백년 선생님의 향취를 느껴볼 수 있는 의제미술관인데요. 오늘 의제미술관 안에서는 마침 의제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요. 의제 선생의 숨결과 정신이 거처하는 곳. 의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종화의 거목 의제 허백년 선생은 예술에 돌을 담은 화가이자 민족 교육에 매진한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의제 선생님은 내 그림은 무등산물로 그리고 내 차는 무등산물로 다린다고 할 정도로 일생을 무등산과 함께한 분이십니다. 봄을 맞아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무등산처럼 막디 맑은 작품 60여 점이 전시 중입니다. 꽃향기와 새소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제 선생은 40여 년 동안 무등산에서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죠. 무등산 물이 마르면 내 그림도 마르는 것이라고 하실 만큼 무등산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미술관이 지금도 무등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의제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자연과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산책길. 몸과 정신이 깨어나는 기분이었는데요. 물처럼 걷고 또 걷다 보니 닿은 곳, 바로 보리밥집입니다. 와, 환상이 푸짐해요. 무등산의 시그니처 메뉴, 짠! 보리밥 정식입니다. 나물과 함께 무등산 기운을 듬뿍 담아서 쓱쓱 비벼 드시면 됩니다. 보슬보슬 보리밥에 시금치, 콩나물, 고사리 등 각종 나물, 양념장까지 더해 비비면 무등산 보리밥 완성! 무등산의 기운을 한 입에 다 먹은 것 같은 기분인데요. 보리밥을 더 맛있게 먹는 비법, 보리밥 쌈이죠? 지금까지는 해설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보리밥은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은데요? 봄을 먹어봄! 인문 산책길 네 코스 중 두 번째 코스, 뜻세움길. 이 길은 정겨운 골목길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골목길은 아주 오랜만이거든요. 뭔가 소박하면서도 정 있는 이야기가 가득할 것 같아요. 정이 많은 건 맞아요. 근데 또 이곳은 대신 엄청 큰 이야기들을 또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엄청 큰 이야기요? 네. 대중가요 직녀에게로 유명한 문병란 시인의 집인데요. 시인은 1980년부터 35년 동안 이 집에서 시를 쓰며 광주와 시대의 아픔을 보듬었죠. 그런데 화원병 양키, MZ세대인 저에게는 시집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같은 느낌? 신세계였습니다. 양키여 양키여. 화염병 파편 뒹구는 거리에서 나는 운다. 제목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문병란 시인의 앞에 붙는 수식어가 바로 통일을 노래한 민족 시인이에요. 그래서 뉴욕 타임즈는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 시인이라고 소개했죠.
문병란 시인은 유신체제를 반대하면서 시를 썼고 또 고등학교 제자들이 시위를 할 때는 서표를 내고 거리교사가 되었고 5.18 민주화운동 때는 수비령이 내려져서 옥고를 치르기까지 하신 진정한 저항시인이십니다. 반가운 얼굴 있는데 박찬호 선수잖아요. 그렇죠. 야구선수인데 왜 시인집에 있는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힘들 때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라는 문병란 시인의 희망가를 외우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해요. 서재였던 2층 동진헌은 필사 체험장이 됐는데요. 2층에서 한눈에 내려다보는 광주. 시인은 무엇을 봤을까요? 시인이 포착한 시대와 인간, 절망과 희망은 시로 남아있는데요. 그 절절한 이야기를 꾹꾹 눌러 써봤습니다. 짜잔! 문병란 시인 집에 와서 저도 시인이 돼봤는데요.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문 산책길에서 든든하게 채운 마음과 인문 지수. 이곳 동구 인문학당에서 나눌 수 있는데요. 올해 초 개관한 동구 인문학당은 주민들의 인문 사랑방이죠.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1954년도에 지어진 근대 가옥입니다. 건축 양식이 아주 독특한데요. 서양식과 한옥 그리고 일본식이 다 섞여 있어요. 빈집이었는데 동구 인문학당이라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재탄생되었습니다. 함께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는 공유 부엌도 있고요. 마음의 양식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기부한 책들도 많다고 합니다.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도체험. 그림, 시와 더불어 차 한 잔은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자, 눈으로 차 색을 보시고 자, 입으로 향을 맡으면서 코로 입으로 한 모금 해주시고 정성스럽게 우려낸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은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을 마시니까요. 아까 무등산에서 봤던 꽃향기도 나고요. 또 의재 선생님, 문병란 시인 작품도 생각이 나요. 이 차 한 잔에 오늘 제 하루가 가득 담긴 것 같은데요. 이 차 한 잔에 우주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이런 뜻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